진짜 여성은 누굴까요? XX 염색체에 자궁이나 질을 갖고 있고 에스트로겐이 분비되는 사람들 중에도 나이에 따라서, 장애에 따라서, 출신 국가에 따라서, 피부색에 따라서, 성적 지향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더 차별받을 수도 있고 좀 더 자유로울 수도 있고 또는 그런 억압이라는 걸 경험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신체 조건이 다른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 중에서 누가 진짜 여성인가? 소위 말 여성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 다 붙잡고 한 명 한 명 얘기를 들어봐도 다 똑같은 삶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잖아요. 다 살면서 다양한 어떤 형태의 뭐 어떨 때는 차별을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거에 싸우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고 사실 진짜 여성이라는 질문은 사실 되게 공허하고 어떤 걸 원하는 질문인지 차별적인 위계를 만드는 것 외에는 사실 없다는 점에서 이런 질문 자체가 사실 문제이지 않을까? 자기는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머리 짧게 하고 옷도 항상 뭔가 통넓은 바지 입고 다니고 치마는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들어요. 너가 왜 그러면서 트랜스젠더라고 할 수 있어? 너 트랜스젠더 맞아? 그냥 혼자 장난치고 있는 거 아니야? 너는 왜 너를 여성이라고 생각해?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. 그 다음을 실패한다는 건 사실 단순히 뭔가 안 좋은 얘기를 듣는 걸 넘어서 너가 트랜스젠더가 아니지 않냐? 또는 너는 차별받아도 되는 사람이지 않냐? 이렇게 되는 현재 한국 사회에 트랜스젠더가 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. 비트랜스 여성들도 그냥 회사 다니기 위해서 화장하고 머리 기르고 뭐 치마 입고 하이힐 신고 출근하는 사람도 많잖아요. 근데 그게 사실 회사의 어떤 요구, 복장 규범의 문제이지 본인이 오로지 그 복장 규범에 뭔가 맹신해서 복장 규범이 옳다고 믿어서 하는 게 아니란 건 알잖아요. 사실 그간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 타협하고 또 복잡하고 가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 트랜스젠더는 단순하게 코르셋이 주어지면 그냥 코르셋을 무조건 따르고 코르셋 외에는 다른 선택지도 안 하는 사람처럼 마치 단순한 존재, 그 내부에 어떤 고민과 갈등은 하나도 없는 그냥 마치 도구인 것처럼 다루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적이죠. 트랜스젠더 가해자인가?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. 트랜스젠더들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예요. 또 다른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해 남자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요. 사실상 대부분의 트랜스젠더의 전략은 참아요. 화장실을 남녀로 분리된 화장실에서 자기가 어디를 가도 사실 이상한 시선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화장실을 안 가요. 물을 안 마시고 되게 배뇨장애나 배설장애 같은 걸 걸리는 확률도 되게 높고요. 저울의 한쪽에는 피해받는 트랜스젠더와 피해받는 여성들이 존재하고 이 한쪽에 있는 거는 사실 어떤 사회의 관념, 고정관념, 보수적인 폭력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사실 그걸 없애기 위해서 같이 싸워나가야지 저울의 한쪽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편을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사실 되게 문제적이지 않을까?